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중고입니다. 오늘은 24년 1월 24일입니다. 자, 이틀간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과수원 일은 폐업 상태입니다. 폐업. 전혀 일을 못하고 있고요. 자, 이 바닥은 보십시오. 아주 그냥 눈이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호밀이 아주 힘이 좋죠. 눈을 뚫고 올라와 있습니다. 과수원 돌아다니면서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추우면 그의 농사가 풍년이 온다. 이러한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올해 지금 눈이 두 번, 폭설이 두번 왔는데 어제 오늘 온이 폭설은 진짜 강합니다. 진짜 뭐 밖에 나가지를 못할 정도로 여기도 지금 엄청 많이 왔습니다. 날이 따뜻하면은 뭐한 이틀, 날이 만약에 따뜻하지 않다면은 한 3일, 4일 정도는 계속 이 눈을 아마 유지할 거예요. 땅이 드러나 있지 않은 풀이 있는 곳이어서 생각보다는 녹는 속도가 더딘 것 같더라고요. 거의 이 정도 두께. 거의 한 10cm 넘게 온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아주 눈이 많이 와 있습니다. 어쩌다 아주농부 채널, 도대체 여기 이 채널은 뭐 하는 채널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어쩌다 아주농부 채널은 이제 배 재배. 제가 이제 배가 이제 주 작물이다 보니까 배 재배를 하는 뭐 기술적인 부분 아니면 정보, 배를 재배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른 농가들과 뭐 다른 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부추도 확인을 할 건데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제 할 거고요. 배 재배 관련돼서 이제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중요시하는 건 유인을 하던, 고접을 하던, 전정을 하던, 인공수분을 하던, 1년 12달 돌아가는 그러한 작업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직접 시행도 하고 매년 어떻게 농장이 변화가 돼 가는지 또 직접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저희 그 채널의 강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뭐 결과지 같은 경우도 한번 만들어서 평생 쓰자. 그럼 이제 뭐 100년을 쓰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 평생 쓰자 그러면 한 10년에서 15년, 한 20년 정도는 별거지 하나 가지고 충분히 쓸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신고는 꽂는 유지성이 좋기 때문에 꽂는만 잘 관리한다면 전 충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중요한 건이 주지보다 결과지가 두꺼우면 안 되겠죠. 주지보다는 얇은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품질이 잘 나와야 되고요. 수량이 나와야 됩니다. 품질과 수량이 나오지 않는데 그 20년을 재배해 먹는다. 결과지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업을 하는 이유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을 벌수 없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들 중에 한 가지가 또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을 하지 말자. 그리고 가능하면 최소한 토양을 살리는 농업을 하자. 토양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초생집이죠. 나무 밑이든 나무 주변이든 과수원 전체 전 면적에 한해서 어떠한 곳에도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초제의 안 좋은 점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제초제 독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는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초제를 뿌린다고 해서 제가 뭐라 할건 없습니다. 그분들이 제초제를 뿌려서 그게 좋다면 그렇게 재배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안 한다. 이유는 이러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답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거짓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맞고 여러분들 틀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생각하는 마인드가 이러하고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고 이런 거를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농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뭐배 재배, 꼭배 재배가 아니어도 이 토양 만들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작물이든지 간에 토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토양이 안 좋으면 거기에서 농작물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럼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퇴비를 줘야 되느냐? 영양제를 줘야 되느냐? 풀을 키우면 안 되느냐? 풀을 키워야 되느냐? 뭐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어떤 거를 하면 당도가 0.1 브릭스라도 올라갈 수가 있느냐? 매년 내가 뭔가를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광합성을 잘하게 해주면 되겠느냐? 밀식에서 벗어나면 되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신고도
지금 나와 있는 그 평균 브릭스가 11.5입니다. 11.5. 신품종 같은 경우들 보면 뭐 13브릭스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정도 돼야 달고 맛있다 느끼게 되는데 11.5브릭스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한 12브릭스 정도 목표로 0.5브릭스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토양을 살려서 그 토양에서 생산되는 영양분을 나무가 쭉쭉 빨아 올려서 밀식을 제거하고 광합성을 열심히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브릭스를 올릴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다. 영양제 하나 갖다 뿌리려면요. SS기, 기름 써야 되죠. 사람이 또 타고 다녀야 되죠. 영양제 가격이 뭐 몇천 원이 아닙니다. 몇만 원씩, 몇만 원씩. 굉장히 비싸죠. 농부가 뭔가를 계속 매년 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토양을 만들어 놓으면 유기적으로 거기서 미생물이나 생물이나 뭔가 박테리아, 곤충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유기물을 계속 분해하고 그게 계속 양분으로 쌓이고 그래서 그 양분을 뿌리에서 빨아들이고 이렇게 순환 사이클을 원활하게 만들어 두면 농부가 여기다가 퇴비를 갖다 붓는다거나 영양제를 따로 살포하지 않아도 당도가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방제도 너무 많이 하지 않게 두 번 할 걸 한 번만 할 수 있게 그러려면 밀식에서 벗어나면 돼요. 밀식이면 약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약을 더 많이 쳐야 되죠. 여러 번. 근데 밀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약을 한 번만 쳐도 약이 잘 고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만큼 농가에는 비용도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형태로 모든 농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채널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뭐냐. 관행 농가와 다른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재배 방법을 볼 수 있다. 내가 어떤 배를 사서 선물하는 게 좋을까? 아, 이 농부는 제초제도 안 뿌리고 농약도 최소한으로 하고 가능하면은 좀 자연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조금 더 건강한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농사지어서 진짜 농사가 될까? 거짓말 치는 거 아닌가? 사먹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나온 생산물을 먹는 게 조금 더 나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판단, 생각, 그리고 농사를 이렇게 짓는 거구나. 근데 참 희한하게 제가 이거 그 농업 유튜버가 돼서 신고배를 위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없어요. 고추 농사나 아니 마늘, 뭐 양파, 뭐 이러한 농사의 경우는 그래도 그 농사를 지으면서 영상을 찍어요. 감나무도 전정하는 것도 올리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신고가 거의 90% 이상인데 신고에 관련된 재배, 관련된 영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가 없습니다. 좀 유튜버분들이 지식 나눔을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은 1년 12달 배 과수원에서 해야 되는 일들. 근데 지금은 저는 초보 단계입니다. 이제 배 나무를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나중에 이제 이 배 나무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또 1년 12달이 또 달라요. 아마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가 영상 올리는 거에 대해서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알림으로 다 뜨니까 그거 들어와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1년차, 2년차 결과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유인하고 전정하고 인공수분하고 뭐 이런 것들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비연구주도 아직 이렇게 다 자른 것들도 있지만 덜 자른 것들도 있고 뭐 어떻게 내가 잘라나가서 줄여나가는지 양쪽에 있는 배 2번주지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초창기 때부터 이제 보실 수 있고 영상이 지금도 한 2,000개가 넘어요. 그걸 다 찾아보시려면 힘드시겠죠? 지금서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여러분들 찾지 않고도 제가 올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알림이 가니까 원본 영상이 따로 있고요. 원본 영상을 나눠서 제가 쇼츠로 또 제작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없으시다면 쇼츠 하나만, 1분짜리 하나만 보시고 내가 이 쇼츠를 보니까 원본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밑에 관련 영상에 역삼각형으로 원본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원본 영상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 영상을 뭐 찾고 어쩌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주 편리하게 보실 수 있게 연결 다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23년도 거 내가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제 재생 목록에 보시면 23년도 무슨 이런 식으로 딱 나눠놨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요 이제 뭐 의문 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비연구주를 이렇게 잘라나가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잘라나가냐 난 잘 도대체 모르겠다. 그럼 문의를 주세요. 그럼 제가 왜 잘라나가는지에 대한 거 전 가능하면 답변 드릴 때 영상을 찍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는 되게 어려워요. 힘들고 설명하기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낫거든요. 보는 게 자 이런 것도 제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잘라놨어요. 이거를
여기 이 비영구주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제 집이 비영구주, 이본주지로 지금 제가 만들었어요. 이본주지 이렇게 두 개 빼고 나머지 저 많던 주지들을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가운데 요거 하나 이제 이렇게 남겨놨어요. 요건 조금 길게 남겨놓긴 했는데 한 요 정도만 남겨놔도 되는데 길게 남겨놨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남겨놨냐, 이거를 뭐 하려고? 궁금하다. 어, 보시면서 그럼 궁금한 거를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나와서 뭐 한 5분짜리, 3분짜리, 2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 답변을 대신해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한 이유에 대해서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잖아요. 나중에 뭘 하시더라도 어차피 재배할 때 다 필요한 어, 내용들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왜 이렇게 해놨냐? 여기 깎이죠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깎이죠. 왜? 여기 지금 이게 신고거든요. 뭐 이본주지로 딱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여기가 지금 영구주. 오른쪽에 있는 거 영구주. 왼쪽에 있는 거 영구주. 요거는 비영구주. 비영구주라는 건 이제 벌어먹지 못하는 애. 양쪽에 있는 영구주가 이제 벌어먹을 애.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 요거 신고거든요. 요거 신고고 요거 신고예요. 근데 나는 요거 신고 안 할 거예요. 여기. 여기 나는 수분수를 넣을 거야. 수분수. 그래서 여기다가 뭐 추황을 넣든 다른 종류의 어, 품종을 여기다가 깎이잡을 하려고 놔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가운데거든. 여기 지금 가운데란 말이에요. 여기 가운데다 여기 나중에 얘를 잘라. 얘를 좀 이렇게 잘라. 그리고 여기다 깎이잡을 붙이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럼 이렇게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두장지가. 그럼 걔를 이본주지를 양쪽으로 벌려서 만들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 다 잘라져. 다 잘라버리고 요거만 남게 되는 거죠. 요거만 요 부분만 어. 그렇게 하려고 저렇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세력을 줄여 나간 거고, 여기 다주지였고 굉장히 세력이 셌고 여기 주지가 10개 이상 있었고, 근데 그걸 매년 2개 3개 이렇게 잘라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잘라진 거예요. 지금 남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의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 다 좋아요. 어떤 의견이든 다 좋습니다. 비난만 하지는 마십시오. 비난만.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어,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들 굉장히 저한테는 고마운 분들이고 제가 감사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뭔가 좀 이상하다, 어, 여러분들 생각과 좀 다르다 있으면은 댓글을 조금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유튜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소수 인원만 찾는 이런 배재배라든지 재배 관련된 사람들만 찾지 사실 일반인들은 잘 안 찾아요. 농업 관련된 유튜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농업 관련된 어, 유튜버들 영상 보실 때 꼭 어, 좋아요, 뭐 구독까지는 아니어도 어, 좋아요 한번 누르고 어, 가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 농업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농업이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먹거리 관련된 거니까. 네? 그죠? 좀 좋아요도 많이 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보실 거면 뭐 한 10초, 어, 한 15초 이상 좀 이렇게 영상을 좀 봐주시면 조금 많은 분들께 전파가 되고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어, 그런 부분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눈이 아까 안 오더니 또 눈이 오기. 아, 지금 소원이 너무 시려요, 지금.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저희 그 어쩌다 나주농부 채널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어, 뭐 망하면 망하는 대로, 어,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그 과정, 그냥 그런 부분들 다 그냥 쫙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지만 한 가지 좀 주의하실 부분은 쉽게 따라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라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제대로 알고 할 거면 제대로 알고, 내가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좋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거야,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어, 이 나무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하는 거랑, 저는 이혼주지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혼주지 굳이 만들지 마세요. 이거 엄청 힘듭니다. 어? 매년 이 수많은 결과지를 매년 조금씩 유인을 해야 되고, 계속 유인끈 고쳐서 매야 되고, 그래서 제가 유인끈 묶는 거 요번에 지금 한 150만 넘었는데, 그 유인끈 묶는 거를 왜 제가 그걸 올렸겠습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올린 거예요. 이렇게 재배하려면 유인끈 묶는 것도 아주 간편하게 딱딱 묶고 또 딱 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 그래야지 편리하니까 제가 그걸 올린 건데, 그게 진짜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150만 넘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올려드린 거고, 어, 그거를 제대로 알고 하시면 편리한데, 제대로 모르면은 그것도 왜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묶냐, 어쩌냐 못해가지고 그죠? 예. 네. 아,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추운데 배 농사 지으시는 분들 다치지 않고, 올해는 어쨌든 간에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좀 춥고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온도가 몇 도까지 내려갔나? 볼까요?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와, 여기 영하 11도까지 떨어졌었네. 영하 11도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온도는, 아, 지금 영하 0.8도. 지금은 영하 0.8도밖에 안 되는데, 영하 11도까지 떨어졌어요. 영하 11도. 아, 그래도 오늘 춥습니다. 바람이 불고 눈이 오니까 그래도 춥네요. 아무튼, 건강, 하여간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낙상, 사다리 타실 때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아, 또 이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전종하실 때. 전종 아마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벌써 끝난 분도 계실 텐데, 전종할 때 꼭 손 조심하십시오. 아, 다치면은 하여간 이게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다치게 하는 게 좀 천천히 하더라도 안 다치게.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네. 몇 가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날씨가 좋은데 왜 이렇게 눈이 오는 거야, 이거. 어이씨, 이 구름이 끼긴 꼈는데. 또 구름이 오네? 저쪽은 날씨 괜찮죠? 저쪽은 안 오는데?